자, 이제 고추 겨순 자를 때가 됐는데요. 실제로 엄지손가락 마디 정도만 되면은 그때가 자를 적기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두고 보았더니만 금세 이만큼 자랐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예, 오늘에서야 겨순 제거를 합니다. 저는 다분지로 할 거라서 가지 겨순 두 개를 더 키워요. 그래가지고 제일 실한 녀석 두 개만 남겨두고 잘라낼 건데 요놈하고 요놈이 실하네. 예, 나머지는 다 잘라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두 개만 남겨두고 4분지로 키울 건데 4분지 중에 제일 아랫분지 기준으로 그 밑에 잎들은 다 제거를 해줍니다. 겨순 제거를 완료했습니다. 자, 겨순 제거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제일 아랫분지에 있는 잎들은 싹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. 방아다리 두 가지만 키울 것 같으면은 두 가지 아래로는 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. 저 같은 경우는 가지가 네 가지라 가지고 네 개 남겨두고 다 제거를 했습니다.